아, 엄청 꽉 차고 엄청 여기 가장자리는 좀 이제 익은 부분이고 네. 이 영상만 보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럼요, 그럼요 믿고 가겠습니다. 아, 믿고 만드셔도 됩니다. 진짜 대충 펼쳐줄 거예요. 끝이에요. 어,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도 디저트를 한 가지 만들어 볼 건데요. 디저트도 유행이 있죠. 요새 핫한 디저트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버터바. 판매하는 카페들도 늘어나고 있고 찾는 손님들도 많이 있죠. 제가 버터바를 여러분들에게 이 팁을 알려드리고 싶고 만드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도 제가 할 줄 몰라서 오늘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많은 분들이 알고 네네네.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아, 그래도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치베이커리에서 총괄 셰프를 맡고 있고 유튜브 호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호야님이라고 부르는 게 네. 편하시겠죠? 편하게.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렇지. 또 유튜브에서 호야님을 알기 위해서 호야님 제가 뒷조사를 좀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홀로소에서 아, 지금 네.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노티드랑 망원동 티라미수에서 아, 셰프로도 네. 계셨다고요? 네. 근무했었어요. 아, 네. 다양한 곳에서 실력을 보여주셨던 검증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실 게 버터바잖아요. 아, 네네. 네. 근데 버터바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버터바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기도 하고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요청도 해주셨는데 가장 기본이 플레인 버터바를 아. 버터스카치 맛을 저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연님 네. 채널에서도 공개를 안 한 건가요? 아, 아직 제 채널에서도 공개 안 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아, 네. 주세요? 제가 일단 버터바 같은 경우는 버터가 굉장히 많아서 케이크 자체가 유지력이 좀 떨어지니까 밑에 이제 크러스트가 들어가는데요. 아. 여러 가지 방식의 좀 크러스트가 있긴 한데 저는 가장 바삭한 스타일로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해도 눅눅해지지 네. 않는 스타일로 만들 거고요. 일단 무염 버터랑 설탕, 소금, 물엿 그리고 박력분, 아몬드 분말 이렇게만 딱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디저트나 이렇게 베이킹 할 때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네. 저 같은 초보도 만들 수 있는 쉬운 디저트인가요? 버터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아. 그냥 섞으면 끝입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의 반죽을 만들어서 두 번 굽는다의 의미가 좀 있긴 한데 반죽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실패 확률은 굉장히 적은 디저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신감을 가지고 호연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버터를 섞어줄 건데 유리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요. 젖은 행주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시는 게 꿀팁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사용할 재료는 버터인데요. 버터는 말랑말랑한 상태로 주걱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포마드된 상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레시피에 따라 이제 딱딱한 버터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차이가 있을까요? 딱딱한 걸 쓰는 거랑 이렇게 녹여서 쓰는 거랑 네, 딱딱한 버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크러스트가 차갑고 밀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좀 더 하사삭한 느낌이고요. 가벼운 네. 느낌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버터가 말랑말랑한 상태면은 굉장히 밀도가 높게 만들어져요. 아.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비스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 됩니다. 일단 네. 버터를 다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지기 위해서 실온에 꺼내놓으면 되나요? 네, 실온에 꺼내두시거나 아니면 냉장 상태일 때는 겨울철에는 1시간 정도 꺼내놓으셔야 되고요. 네. 여름철에는 30분 정도. 내가 좀 급하다. 그럼 전자레인지에 5초에서 7초 정도 끊어가면서 돌려주시면 네.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계란이 들어가지 않아요. 계란이 들어가면 크러스트가 너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주걱을 사용해서 네. 편하게 섞어주기만 할 거예요. 버터를 먼저 이렇게 이기듯이 그리고 뒤집어주고 눌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래 할 필요는 없고 섞이면 끝이고요. 벌써 다 하셨나요? 네. 여기서 너무 딱딱하게만 안 남아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버터바는 버터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는 디저트잖아요. 네네 맞죠. 그래서 이 어떤 버터를 사용하느냐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네네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네. 발효 버터를 아... 준비했고요. 브랜드명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 네. 지금 보여드릴 레시피에 추천드리는 버터는 뭐 브리델 버터, 네. 그리고 LMB를 이제 고메 버터, 네. 그리고 이즈니 버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단가에 부담이 된다 싶으시면 이제 프레지덩 발효 버터 아. 사용하셔도 되고요. 특유의 발효 버터 향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앵커 버터 같은 거 퓨어하게 쓰시면 네네. 네. 아,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단가가 처음에 세 가지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네, 세 가지가 좀 단가는 있지만 맛있고 맛있군요. 네. 나머지 좀 그래도 좀 가성비가 좋은 네네. 버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까지 또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버터가 부드러워지면 설탕이랑 네.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요. 물엿까지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게 물엿 말고 꿀 같은 걸로 대체할 수도 있나요? 대체할 수 있는데 꿀이 물엿보다 단맛이 세고요. 물엿이 좀 더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바삭한 크러스트가 나와요. 이게 실패하지는 않는군요. 네, 실패하지는 않는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네. 있습니다.
가루를 제외한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잖아요. 네. 여기서 다시 주걱으로 얘네가 전체적으로 잘 섞일 수 있도록. 뭐 공기를 포집하거나 따로 뭐 어떻게 뭐 비중을 맞춰야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녹이는 건 아니고 그냥 섞는 거죠? 네, 그냥 섞어주면 끝이에요. 중간에 포인트가 이제 작은 주걱으로 이제 주걱에 잘 안 섞인 재료들이 네.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걱만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디저트를 만들려면 주걱도 크기별로 용도별로 따로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레시피에 이제 뭐 개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손실량이라는 게 잡혀 있거든요. 네. 10개짜리 레시피인데 뭐 9.5개가 나왔다. 뭐 재료의 손실량이라든가 뭐 내가 주걱질에서 많이 손실됐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재료 긁어 쓰시는 거랑 주걱 정리하는 거랑 이런 거랑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주걱을 살짝 옆으로 몰아주시고 가루 재료를 넣어줄 건데요. 가루 재료는 항상 채를 쳐서 사용합니다. 이제 과자에서는 가장 핵심이고요. 무조건 채를 쳐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채치면서 밀가루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좀 가벼워져요. 네. 밀가루 질감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뭉치는 덩어리들을 다 풀어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밀가루에 혹시 모르게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집어 넣어주면 좀 더 바삭바삭한 식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력분인가요? 박력분인가요? 이 밀가루는 박력분을 사용했고요. 본반죽에는 중력분을 사용합니다. 박력분을 사용해야 좀 더 가볍게 바스라지는 식감을 만들 수 있고 크러스트에 중력분을 사용하시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루 재료를 넣고 주걱으로 섞어줄 건데요. 네? 처음에는 세로로 그어가면서 가볍게 섞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섞어주는 이유는 글루텐을 끊어가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볍게 섞어주기 위해서거든요. 주걱으로 세워서 긁어주고 돌려가면서 보슬보슬하게 한 1, 2분 정도는 섞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큰 덩어리도 생기고 점점 가루들이 안 보이는 시점이 와요.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 해줘야 되는군요. 네네네네. 처음부터 이겨버리면은 계속 밀가루에 이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좀 더 글루텐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딱딱한 크러스트가 만들어져요. 보통의 이제 크러스트 같은 경우 이제 이스트를 넣는 경우도 있고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 넣어서 좀 더 가볍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냉장고에 숙성했다 먹어야 맛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눅눅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재료가 들어가면 좀 눅눅해질 네네네네.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숙성을 해도 크러스트가 바삭할 수 있게 눅눅해지지 않게 이제 레시피를 만들다 보니까 계란도 빼고 베이킹 파우더도 빼고 이렇게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아, 빼신 이유가 있네요. 네네네. 저도 이제 버터바 레시피를 몇 개 찾아봤는데 무조건 베이킹 파우더나 이스트는 다 들어가는 레시피만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두 가지가 들어가지 않는데 네. 그 이유가 또 있는 거네요. 네네. 바삭하게. 원래 이 정도까지만 섞으셔도 돼요. 전 좀 솔직히 많이 섞인 거예요. 아, 말하면서 네. 섞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걱으로 빠르게 눌러가면서 누르면 될까요? 네. 여기서 이기듯이 한 덩이로 만들어야 가장 빠르게 한 덩이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루가 아예 안 보일 때까지 주걱 옆면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쫀득쫀득하게 뭉쳐져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주걱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사모펜 한 개 분량을 네. 알려드릴 거라 지금 사모펜을 준비했고요. 반죽을 주걱으로 떠서 틀 안에다가 올려주세요. 주걱에 있는 반죽들도 손실되지 않게 얘를 이제 평평하게 펴줄 건데 네. 퐁사주라고 손으로 그냥 눌러가면서 네. 펴주시면 돼요. 근데 반죽이 되게 지를 것 같은데 손에 하나도 안 붙거든요. 이 벽면을 타고 올라올 필요는 없고 그냥 네, 그냥 평평하게만. 근데 또 너무 평평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쪽이 너무 두껍지 않게만, 어느 쪽이 또 너무 얇진 않게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살짝 올라오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에 이제 유산지인가요? 그런 거 종이 같은 거를 깔고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굳이 깔 필요는 굳이 없는 깔 필요는 없어요. 이게 바닥 크러스트도 있고 이제 네. 반죽 자체가 되게 단단한 케이크다 보니까 그냥 다 굽고 식혔다가 이제 뒤집어서 한번 누르기만 하면 쏙 빠지거든요. 네, 이대로 그냥 바로 네. 잘 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손끝으로 살짝 살짝만 잡아주시고. 가액 부분을 네. 근데 평평하게 아주 잘 예쁘게 잘 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바로 작업했지만 휴지 주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죽 자체가 워낙 좀 되직하고 손으로 바로 만질 수 있다 보니까 바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버터가 안정화될 시간을 주는 게 이제 휴지인데 얘는 딱히 그럴 시간이 필요 없어가지고 보시면은 반죽 자체도 굉장히 되게 안정적이라 그래요. 바로 구워주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이제 오븐에 구우면 되는데 온도는 몇 도에 구워야 될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사용한 오븐은 우녹스 오븐이고요. 우녹스 오븐 기준으로 170도에 약 20분 정도 전체적으로 살짝 노르스름하게 초벌로 구워줄 거고요. 이제 일반 오븐 사용하신다면 보통 5도에서 10도 정도 더 높게 네. 세팅하셔서 굽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구워볼까요? 네.
네, 다 구워서 이제 나왔는데 딱 이 네. 정도면 다 잘 구워진 건가요? 아, 네. 이 정도 굽는 걸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인데 조금 덜 구우셔도 돼요. 여기서 5분 정도 좀 덜 구워서 조금 더 연하게 하시면 좀 더 소프트하게 만드실 네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좀 더 바삭한 크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갈색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알맞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지금은 이제 아직 굉장히 뜨거운 상태여서 한 30분 정도는 네네. 식혔다가 안에 들어간 버터 필링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식혀주고 좀 저희도 쉬고 오죠. 네. 네, 회원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분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은 순서대로만 섞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계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핸드믹서를 양도 더 많기 때문에 네. 사용할 거고 순서대로만 섞어 주시면 끝나요. 네. 지금은 네. 뭘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버터바 이제 크러스트를 우리가 네네. 만들었잖아요. 이제 바삭한 크러스트 위에 올라갈 쫀득쫀득한 버터 반죽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이제 얘가 주인공인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발효 버터. 네. 버터가 주재료인 베이킹이기 때문에 버터를 굉장히 좋은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똑같은 버터죠? 네, 똑같은 네. 버터입니다. 네. 황설탕 그리고 소금, 계란 여기는 중력분이 들어가요. 밀가루에 네. 중력분이 이제 글루텐 함량이 좀 더 많고 묵직하게 네. 제품을 만들어 주거든요. 좀 더 이제 밀도 있게 버터바 잘라 보시면 이렇게 안에 꽉 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밀도 있는 단면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물엿이랑 생크림이 들어가는데 물엿 같은 경우는 더 쫀득쫀득하고 촉촉한 네. 보습성과 이제 식감에 영향을 주고 이제 생크림 같은 경우는 촉촉함을 더 주기 네. 위한 생크림은 동물성 생크림. 생크림은 100% 동물성 사용했고요. 100% 동물성 아니더라도 이제 99.7%짜리 휘핑크림 사용하셔도 되고 식물성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느끼하죠. 네, 식물성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대체하실 수 있으면 우유 넣으시면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버터. 아까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볼에 넣어 주세요. 네, 넣고요. 소금을 안 넣고 가염 버터를 써도 되나요? 가염 버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통 가염 버터 안에 1에서 2% 정도 소금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금 양이 좀 돼요. 가염 버터를 써도 어차피 소금 조금 더 넣어 조금 더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 해 주신 게 네. 외국에서는 대부분 다 가염 버터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 소금을 더 넣더라고요. 가장 먼저 무염 버터를 네. 이제 핸드믹서로 네. 부드럽게 풀어 줄게요. 저속으로 좀 고속으로 이제 버터 이렇게 털어 주시고 다시 그래서 먼저 버터를 한 1분 정도 부드럽게 이제 약간 이렇게 크림처럼 되네요. 네, 이 정도 섞어주시면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공기 포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황설탕을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비정제 설탕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갈색 설탕이에요. 갈색 설탕을 이제 비정제 설탕 사용하셔도 됩니다. 풍미도 좀 더 올려주죠. 네. 네. 소금까지 네. 자, 이 상태로 이제 다시 저속으로 섞어줄게요. 그냥 섞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버터가 안 보이고 잘 섞이면 주걱으로 볼 옆에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에 붙은 거를 네. 모아서 눌러주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핸드믹서에다가 주걱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계란이 들어가는데 네. 계란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래서 두세 번만 넣고 그냥 가볍게 섞어주신다는 생각으로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 얘는 전란인가요? 아니면 계란 노른자만? 아, 얘는 제가 지금 계란 전부를 풀어놓은 거예요. 네, 거죠? 풀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속으로 이제 계란이 다 섞일 수 있을 때까지 계란이 들어가면 점점 부드러워져요. 조금 섞기가 수월해졌네요. 네네. 계란이 다 섞이면 또 네. 뻑뻑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계란이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단단해지면 네. 다시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란. 이 계란 섞으시다 혹시 좀 뻑뻑해지는 거 느끼셨어요? 네, 섞이니까 약간 네. 다시 뻑뻑해졌어요. 이게 흰자 보면은 뭉쳐있는 성질 있잖아요. 흰자들이 네네네. 뭉쳐있는 성질이. 이제 계란 단백질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버터에 퍼졌다가 이제 완전히 섞이면 서로 다시 당기는 힘 때문에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계란 넣는 타이밍은 그 쫀쫀해지는 타이밍까지 섞어주고 다음 계란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 네. 거품기로 네, 그냥 네, 섞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계란을 넣을래요. 지금 버터바는 호야님 계시는 하츠베이커리에서도 판매하고 계시죠? 아, 네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서 아야 이건 내가 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하츠베이커리에 가면 아, 또 네. 맛있는 버터바 드실 수도 있고 그럼 있겠네요. 이제 저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아. 맛있는 버터바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란을 섞어줄게요. 네. 이야. 다 섞어주면은 마지막으로 볼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운데까지 전체적으로 다 안 섞인 재료들이 있는지 체크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까지 섞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볍게 섞어주고 이제 가루 재료를 섞어 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중속으로 그냥 가볍게 전체적으로 이제 쫀득쫀득한 질감이 만들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 버터바도 이게 잘못 만들면 실패할 수도 있나요? 정말 쉽지 않은데 재료 넣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 망할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잘 안 네. 나올 수도 있군요. 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만 만드시면 절대 거의 실패하지 않는. 그럼 이 영상만 보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럼요. 그럼요. 네, 믿고 가겠습니다. 아, 믿고 만드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드셔보실 거니까. 네네. 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네. 모든 재료가 실온이어야 돼요. 크림법은. 차가우면 버터가 네. 굳는 성질 때문에 네네. 분리가 나거든요. 아. 그래서 모든 재료는 실온으로. 생크림도 다 실온에 넣고. 네, 모두 다 실온에. 실온 상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루 재료를 채쳐 넣을게요. 채쳐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공기도 집어넣고 이물질도 제거해주고 여기는 중력분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뭐 베이킹 파우더라든가 이제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가루 재료끼리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주걱으로 섞어도 되는데 쉽게 가기 위해서 맞아. 저속으로 기계로 좋습니다.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낮은 속도로 가운데만 살짝살짝 먼저 섞어줄게요.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 홈 베이킹 하시는 분들도 이런 핸드믹서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믹서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손목이 네. 지금 호연님이 쓰시는 거는 제 거보다 조금 더 크고 무거워 보이기는 하네요. 혹시 전문가용 그런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쿠팡에서 아 쿠팡에서 하신가요? 구입했는데 네. 가격 대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디 제품이에요? 이거? 저는 이제 에스코 제품 에스코. 사용하고 있는데 네. 뭐 솔직히 좀 가격 대비 추천드려요. 좋아요. 저는 캐누드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좋은 브랜드. 아 이게 더 비싼 건가요? 원래 초보들은 잘 몰라서 그냥 이름 있는 거 사거든요. 아 이렇게 가운데 다 섞이면 네. 가장자리는 주걱으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네. 자, 이 상태로 가루가 안 네. 보일 때까지만 네. 다시 한번 섞어 줄게요. 오래 섞으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가루가 안 보이면 끝이에요. 여기서 더 많이 섞으면은 글루텐이 이제 형성될 수 있어서 가루가 안 보일 정도까지만 네. 섞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물엿이랑 생크림을 넣고 마지막으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럽게 네.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좀 느껴지실 거예요. 네.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좀 더 이제 연해졌죠, 색이? 네. 네, 이 정도까지만 섞어주시면 끝나요. 그다음에 이제 주걱으로 이제 거품기에 이제 껴있는 손실량들 최대한 100% 긁어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최대한 이제 많이 묻어있지 않게 완성인 것 같지만 한 번 더 주걱으로 미처 못 섞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섞어주면 네. 끝이에요. 거의 섞는 게 오늘 거의 절반 네.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섞으면 끝난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당겨서 섞죠. 이런 식으로. 주변을 둘러주고 가운데로 다시 쫀득쫀득하고 이제 좀 부드러운 느낌도 들거든요. 이제 네. 액체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잘 섞어주시면 반죽은 완성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반죽은 완성됐으니까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쿠키 시트 위에 올려볼까요? 네. 자, 쿠키 시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만졌을 때 내 손보다 차가울 정도까지 네네. 충분하게 식혀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버터바 반죽을 넣고 네. 이제 같이 구워주도록 하면 끝입니다. 이게 뜨거우면은 이게 버터가 들어가서 아예 막 질척해질 수도 있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반죽 안에 쇼크를 좀 먹죠. 충분히 식혀줘야 네. 된다는 게 또 중요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일단 반죽을 지금 한 개 분량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다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주걱을 볼 옆변에 닦아가면서 전부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쁘게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러프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쁘게 만드는 거 잘 못하거든요. 아, 이게 그 예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예쁘게 하지 않아도 똑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버터빵은 오븐 안에 들어가면은 반죽이 퍼짐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게 버터가 녹으면서 옆으로도 퍼지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버터가 많다 보니까 옆으로 많이 퍼져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긁어 넣어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로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 네. 주걱을 사용해서 진짜 대충 펼쳐줄 거예요. 대충이요. 네. 끝이에요. 어 진짜요? 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네. 주걱에 묻어있는 것만 잘 닦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구우면은 네네네. 이제 끝인 맞습니다. 거죠? 몇 분 네. 구워주면 될까요? 자, 우녹스 오븐에 이제 아까랑 똑같은 170도 네. 맞추시고 50분에서 55분 정도 충분하게 구워주시면 되는데 네. 가운데가 이제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가는 정도가 보이고 네. 전체적으로 노랗게 예쁜 갈색이 만들어지면 꺼내시면 돼요. 네. 근데 가운데가 덜 익은 느낌일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굽고 나서 정확한 네.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시죠. 네 구우러 가시죠. 네. 버터바를 다 구워왔는데요. 나오자마자 네? 쇼크를 한번 주셔야 돼요. 이렇게 쇼크를 한번 주시면은 중앙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수분들을 이제 충격을 줘서 꺼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균일한 반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안에 수분이 묻혀있지 않도록. 네네. 그래서 지금 만져보시면은 가운데는 안 익었어요. 말랑말랑 되게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게 다 익은 상태예요.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거지 이게 다 익은 상태. 겉에를 만져보시면 더 정확해요. 겉에가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쁜 색깔로. 그리고 제가 아까 50분에서 55분 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5분마다 좀 사양도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같은 브랜드여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한 7분 정도 덜 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48분 구워진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오븐 사양에 따라서 색깔 보고 상태 봐가면서 네. 구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랑 같은 사이즈 하신다면은 중간에 한번 돌리는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네. 한 30에서 35분 정도 굽고 10분 정도 맞춰놓고 이제 상태 봐가면서 네. 구워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한번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보통 3분의 2 정도 구웠을 때 네. 돌려주면 되고요. 저희가 쓰는 우녹스 오븐 같은 경우는 안 돌려도 괜찮아요. 저런 오븐 정도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로 바로 먹어보면 좋겠지만 안 되나요? 버터바 같은 경우는 다 익었지만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눌리면서 압착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꾸덕한 단면이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은 반나절 정도 냉장 숙성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냉동실에서 3시간 정도 식혀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러면 네, 기다릴 수가 제가 없어요. 제가 어제 만들어 왔습니다. 아, 똑같은 다행입니다. 레시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바로 꺼내와서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냉장 숙성을 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 가정 냉장고에 넣으신다면은 완전히 식혀서 밀봉하셔서 이제 숙성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빵 안에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안에 반찬 냄새라든가 아 그럼 안 되죠. 김치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침투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네. 김치 버터바를 먹을 네. 수도 있겠네. 만약에 이제 업소용 냉장고면 같은 이제 제품들만 넣어서 그 서로 냄새끼리가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데 가정용 냉장고에 좀 다른 재료들이 있다 하시면은 밀봉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만들어 온 버터바인데요. 이건 이제 하루 정도 숙성이 된 네. 비주얼은 저희가 방금 만든 거랑 아주 똑같습니다. 이제 꺼내줘야 되는데요. 네. 뒤집어서 가운데를 쭉 눌러주시면은 아... 자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되고요. 네 아주 잘 나왔네요. 안 빠지는 경우에는 뭐 네네. 토치를 살짝 대셔도 되고 뭐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가 팬채로 담갔다가 뒤집으시면 편하게 꺼내실 수 있어요. 이게 팬 회사마다 또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자, 이 상태로 썰어줄 건데 제가 좀 무서운데요? 아니요 이걸로 썰어야 잘 썰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자르는 방법도 있나요? 조각을 몇 조각을 내야 된다든지? 보통 카페 같은 데서는 이제 지금 제 사이즈로 구우면 10피스 정도 10피스 정도 해서 이제 사탕처럼 종이로 해서 이제 글씨 이제 예쁘더라고요. 감성적으로 네. 이제 포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 저희는 여기서 한 6피스 해가지고 좀 큼지막하게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얘는 8등분 제가 오늘 해볼게요. 저는 자 없이 하는데 이게 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자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자를 때 작두의 원리로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앞쪽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꾹 눌러서 자르시면 돼요. 진짜 작두처럼 큰 칼로 이렇게 네. 이 단면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단면을 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 엄청 꽉 차고 엄청 여기 가장자리는 좀 이제 익은 부분이고 네. 이쪽 부분이 이제 좀 버터 쪽이 많이 몰려 있는. 네. 기가 막히죠. 네. 반씩 더 자를 거예요. 큰 칼이 필요한 이유가 있네요. 네, 생각보다 좀 꾸덕해가지고 네. 자르실 때도 되게 손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제 세로로 돌려서 반으로만 자르면 이제 8피스 정도.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 조각 정도 하면 판매를 얼마 정도에 하면 딱 적당할까요? 저는 요 정도 사이즈면은 4,500원에서 4,500원 정도요? 한 5,300원 정도 사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뭐 가격은 이제 카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받으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쵸. 가격 책정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있는 상권, 내 상권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료 그리고 인건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카페로 쳤을 때는 내 아메리카노가 얼마인지가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기준 잡아서 네, 아메리카노가 네. 기준 잡아서 보통 아메리카노보다 싼 빵을 거의 만들진 않아요. 아메리카노보다 좀 빵은 더 높게 잡고 그래야 이제 소비자들도 좀 합리적으로 느끼는 맞아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커피를 4,500원 받는다 그럼 저는 요거를 한 5,300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 아메리카노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네. 아메리카노를 이제 뭐 1,500원 받는데 네네네네네. 이거를 5,000원 받으면은 잘 안 나가긴 네. 하죠. 그리고 단가도 꽤 나와요. 얘는 그만큼 받아도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맛을 보실까요? 네. 아, 이렇게 예쁘게 또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버터바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나 뭐 어디서부터 먹어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버터바는 무조건 저는 차갑게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네. 꾸덕한 쪽부터 먹냐 아니면 좀 부드러운 쪽부터 먹냐인데 네. 드셔보시면 아마 네. 아, 난 여기부터 먹는 게 좋다라는 게 확실히 네. 생길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입맛이군요. 네.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한 입만 더 먹고 제가 아메리카노를 내려오고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뜨거운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전 너무 좋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 버터바를 위한 커피입니다. 오, 커피 진짜 맛있네요, 이거. 커피랑 이렇게 먹으니까 아, 끝없이 들어가겠는데요. 핫 음료랑 드시면 진짜 가장 좋아요. 네. 버터니까 차갑게 먹으면 이제 안에가 네. 굳어져 버리는군요. 그래서 이제 얼주가 분들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랑 드셔보시는 네. 걸 추천드리고 네. 네. 끝없이 드시는데요. 네. 제가 좀 먹고 있을 테니까 좀 계속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자, 이제 완성된 버터바 같은 경우는 실온에 두시면은 크리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차갑게 얼먹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냉동실에 밀봉하셔서 이제 보관하셨다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 넉넉하게 보관이 가능해요. 밀봉만 잘 해놓으신다면 그 상태에서 꺼내서 실온에 한 5분 정도만 그러니까 꺼내놓고 이제 커피 네. 내리러 가는 시간 정도만 딱 꺼내놨다가 차가운 버터바랑 이제 뜨거운 커피랑 딱 드시면은 네. 최고죠. 냉장 보관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실 수 있고요. 아, 그럼 카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냉동 보관하셨다가 판매하실 때는 꺼내 놓고 이제 커피 내리고 같이 함께 나가면 되네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얼어 있다 만약에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한 10초씩 끊어서 한 20초만 돌리시면 딱 먹기 좋은 질감으로 바뀝니다. 네. 차갑게 제공하면 굉장히 좋죠. 멈출 수가 없는데 이거? 좀 말려. 제가 다 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먼 길 와 주시고 이렇게 아낌없이 맛있는 버터바 레시피도 알려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처음 만나서 촬영했는데 되게 즐거웠어요. 워낙 또 성격도 좋으시고. 다음 촬영 일정 잡을까요? 아, 진짜요?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 다음엔 더 멋있는 메뉴. 네, 워낙 베이커리나 이렇게 레시피도 잘 하시지만 이제 카페 컨설팅도 하셔서 네네. 그런 경영이나 팁 같은 것도 와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만날 일이 많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또 인연이 되고. 아, 그럼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이제 시작이고요.